캐논 중급용 DSLR 카메라 에오스 60D 간단 리뷰입니다. 뭐 일단 제건 아니고요. 주변에 있는 거 잠깐 빌려온 건데 지금 외관상으로 보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컴팩트 카메라밖에 안 써봤기 때문에 확실히 뭐 좋다 나쁘다는 모르겠고 뭐 사진의 기술 같은 것도 제가 없기 때문에 어떤 기준을 잡긴 좀 그런데 뭐 간단하게 그냥 기능 정도랑 외관 정도 살펴보는 예, 그 정도로 간단하게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 지금 여기에 이게 망원 렌즈가 붙어 있어가지고 일단 렌즈를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이 렌즈를 좀 이따 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본체를 한번 살펴보는 정도로 본체 가격이 이게 지금 한 60만 원 정도 하죠. 60만 원대고 지금 에오스 지금 70D도 있고요. 이제 저기 보급형으로는 7D인가요? 700D인가요? 아무튼 한 40만 원대로 보급형 DSLR이 있고 지금 얘 같은 경우는 60D랑 70D 뭐 이렇게 그 라인 쪽으로는 약간 중급 정도 중급용 정도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가격대는 한 60만 원. 그리고 이 윗대에 이제, 윗대로 뭐 100만 원 이상 가는 게 있는데, 대충 가격을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그 센서 이미지 크기 자체가 거의 뭐 풀프레임이죠. 1대1 그 센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이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은 아니고 1대 1.6, 그러니까 1.6 그 크롭 1.6 크롭 그 센서를 가지고 있는 이제 제품 중에서는 뭐 그나마 쓸 만한 축에 속하는 근데 대충 살펴보니까 그 1.6배 크롭 센서를 사용하는 이유가 이제 렌즈 같은 것도 풀프레임 렌즈랑 1.6배 크롭용이랑 뭐둘다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자세히 살펴보진 않았지만 그런 게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뭐 연사 스피드가 셔터 스피드 한 8000분의 1초 정도 그리고 대충 스펙이 감도는 6400까지 있고요. 초점 영역 9개 뭐 연사가 초당 5.3매 뭐 어마어마하네요. 그리고 로우 파일 저장도 가능하고 이제 이윗 모델은 와이파이나 이런 것도 지원해서 뭐 어플이랑 연동도 되는 것 같은데 지금 60D 같은 경우는 2010년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에 나온 모델이라서 좀구 모델에 속해서 이제 와이파이나 뭐 어떤 어플과 연계되는 뭐 그런 기능은 없고요. 지금 한번 살펴보면 카메라가 일단 묵직하고요. 이 안쪽에 이제 렌즈를 끼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셔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조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위에 있는 뭐 이런 뭐 AF나 드라이브 뭐 연사나 뭐 이런 거 아무튼 선택하는 걸 누르고 이걸 돌려가지고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다용도 조절 컨트롤이 되겠죠. 예, 버튼이 뭐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설명서를 한참을 정독을 했고요. 한 300페이지 되더라고요. 대충 훑어보는 식으로 이제 읽어봤는데요. 뒤에 이제 LCD판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메뉴 컨트롤하고 메뉴 방향하고 뭐 세팅 버튼이 있고요. 여기 이제 찍은 사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버튼. 그리고 뭐 언락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아무튼 잠금 기능 관련인데 메뉴 쪽에서 이제 잠금 기능을 설정할 때쓸수 있는 버튼이고 퀵 버튼 같은 경우는 그 여기 위에 요 표시기에 나오는 뭐 감도나 여러 가지 설정들을 이제 LCD 화면에 표시해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메뉴고요. 그리고 이제 메뉴를 누르면 LCD 메뉴가 나오는 거고 인포 같은 경우는 LCD 창 모드에서 여기 어떤 사진 정보 같은 걸 보여주는 역할을 하고요. 여기 이제 뷰파인더가 작게 있고
이쪽에 후레쉬 꼽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드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C부터 C, B, M, A, V 여기 P까지는 이제 직접 여러 가지를 설정할 수 있는 뭐 크리에이티브 모드인가요? 뭐 그런 쪽으로 돼 있고 밑에 쪽으로는 그뭐 자동 촬영 같은 거, 뭐 인물 촬영을 한다거나 할 때, 인물 촬영, 뭐 배경, 뭐 접사, 뭐 이런 거 간편하게 설정해서 쓸수 있는 게 있고요. 전원 버튼이 있고 사용한 지좀된 카메라라서 먼지가 좀 많이 껴있네요. 그리고 이제 촬영 이미지 삭제하는 버튼이 있고요. 옆쪽에는 마이크와 HDMI 출력이 있고 AV 아웃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아래는 이제 유선 리모컨을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선이 있고요. 지금 우측에 보면 여기 이제 SD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자리가 있고 하단에는 건전지가 있고요. 뭉퉁한 건전지가 사용되죠. 이것도 지금 정품은 비싼데 그 호환품 같은 거 쓰면은 좀 저렴하게 살수 있고요. 호환품을 쓰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 될것 같고 일단 전체적인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고 그래도 명색이 리본데 사진을 한번 찍어는 봐야죠. 이거 같은 경우 저도 지금 DSLR을 뭐 사용해 보는 사람이 아니라서 렌즈가 어떤 게 있고 그런 걸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막 찾아본 바로는 렌즈도 한번 살펴볼까요? 금방 간단하게 살펴본 바로는 이제 렌즈에 이런 식으로 조리개 값하고 여기 이제 렌즈 뭐 크기라 그러나 이게 있는데 보통 한 28mm 이하는 이제 광각 렌즈라고 그러고 한 50mm 금방은 뭐 표준 뭐 100mm나 80이나 100mm 이상 넘어가면 저기 멀리 있는 거 땡겨오는 망원 렌즈 정도로 그 정도로만 이해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거의 표준하고 광각 렌즈를 아우르는 그런 렌즈가 되겠네요. 그러면 한번 여기 위에 있는 빨간 점에 렌즈의 빨간 점을 맞추고요. 그리고 돌려주면 딸깍하면서 잠기게 되고 렌즈를 뺄 때는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이걸 눌러서 다시 반대로 돌려서 렌즈를 빼면 되고요. 이 상태로 들어갔고 다 들어갔네요. 지금 앞에는 뭐 UV 필터가 일단 껴 있는 거고요. UV 필터 같은 경우는 뭐 UV 차단 역할도 있지만 뭐 안에 있는 렌즈를 보호해 주는 역할도 있다고 저기 판매자 분의 TV 올라와 있더라고요. 일단 렌즈를 끼면 이렇게 되고요. 지금 이 전방에 뭐 이렇게 후드 같은 것도 이건 지금 보관용으로 뒤집어 놓은 건데 빼서 이런 식으로 끼면 꽃무늬 후드가 장착이 되겠죠. 일단 부피가 크니까 그냥 이대로 놔두고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일단 찍을 사진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한번 찍어 보도록 하죠. 뷰파인더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지금 LCD 화면으로 봐도 되는데 일단 전원을 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그 LCD 화면하고 뷰파인더가 전환하는 그런 버튼인데 이걸 누르면 뷰파인더가 닫히면서 지금 이제 LCD 화면에 불이 들어오는 상태가 됐죠. 네, 됐고요. 돌리면 줌 땡기고 밀고 컴팩트 카메라는 그냥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렌즈를 돌려서 줌을 당기고 밀고, 그리고 초점 같은 경우는 렌즈에 보면 지금 오토포커싱이랑 뭐 매뉴얼 포커싱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매뉴얼로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오토로 해주고요. AF로 해가지고 자동으로 초점을 잡을 수 있게 해주고, 밑에 VC는 잘 모르겠네요. 뭐 손떨림 보정 기능 같은 것도 들어있더라고요, 렌즈. 저기 그 캐논이나 니콘 각 회사마다 그 손떨림 보정 기술 이름이 다른데, 그 이름이 이제 렌즈에 붙어 있어서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락 같은 경우는 뭐 이동 중에 이렇게 렌즈 튀어나가거나 돌아가지 말라고 쓰는 그런 락 버튼이고요. 이렇게 하면 고정하는. 지금 이 상태에서 렌즈를 돌리면 이게 줌을 당기고 밀고가 되는 거죠. 지금 이 렌즈는 상당히 뻑뻑하네요. 기름칠 좀 하면 안 되나요? 기름칠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지금 누르면 너무 가까워서 초점을 전혀 못 잡는. 너무 가까운 거 같은데? 잡혔네요. 초점은 잡혔고요. 지금 거리가 뭐 간당간당, 일단 한 장을 찍고 다시 보는 식으로 해야겠네요. 일단 한 장을 찍어봤고요. 찍은 사진을 보면 지금 잘 보이려나는 모르겠지만 보면 이제 뭐 정보가 있고요. 지금 셔터 스피드는 80분의 1초, 지금 조리개 값은 3.2고 뭐그 정도 나오네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지금 키티 인형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나머지는 살짝 아웃포커싱 상태로 그냥 찍어본 건데요. 컴팩트 카메라랑 비교할 수 없게 일단 편하네요. 그 컴팩트 카메라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뭐 사진을 찍을 수는 있는데, 줌을 당겼을 때는 아웃포커싱이 뭐 초점 맞추기도 힘들고 아웃포커싱 주기도 쉽지 않은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근접하려면 아마 다른 렌즈가 필요한 것 같고요. 지금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거리는 상당히 벌려야 되는데, 벌려서 줌을 당긴 다음에 또 아웃포커싱이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정도네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얘네를 좀더 앞으로 오고요.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볼게요. 거의 한 30~40cm 뒤 정도에서 찍은 건데, 이 정도로 거의 뭐 뒤에서 찍었는데 앞에 충분히 선명하게 나오고 뒤쪽으로 갈수록 했는데 초점이 안 맞네. 예, 앞에 그 스웨인형 두 개는 초점 맞추고 뒤쪽 아웃포커싱도 잘 나오고요. 뭐 찍기도 되게 쉽고 뭐 간편하네요. 확실히 이래서 DSLR을 쓰나 봅니다. 지금 사진 찍는 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컴팩트 카메라도 얼마나 잘 쓰느냐에 따라서 사진이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공통적인 방법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만약에 TV라면, 뭐 물론 DSLR의 어떤 뭐 다른 기술이 따로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사진을 찍을 때 쓰는 거는 반셔터를 눌러서 초점을 맞추고요. 얘 같은 경우 지금 초점 맞으면 띠릭 그러죠. 초점 맞추고 그 상태에서 가운데다 두고 찍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약간 TV라면 이제 그 가운데 그 AF가 지점이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지점으로 움직여서도 찍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뭐그 AF 위치를 변경하거나 이러는 건좀 번거로우니까요. 좀 간단하게 한다면 그냥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반셔터로 초점을 잡고요.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거죠. 거기서 거리를 움직여 버리면 초점이 흐트러지니까 안 되고요. 구도를 이제 잡는 거죠. 초점 먼저 반셔터로 잡고, 다시 한번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왼쪽으로 움직인다거나
해가지고 구도를 잡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럼 사진이 조금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뭐 우측 하단 이런 데다가 초점 맞추고 나머지를 뭐 아웃포커싱을 준다거나 약간 뿌옇게 찍고 싶을 때 초점을 이동하는 기능이 있는 카메라면 초점을 이동해도 되는데, 굳이 초점을 이동하는 기능이 없는 카메라를 사용한다고 해도 가운데다 초점 잡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방향을 살짝 틀어서 구도만 바꿔주면 원하는 사진은 충분히 찍을 수가 있는 거니까요. 얘 같은 경우는 뭐 표시되는 게좀 많이 있는데요. 이거 기능 익히는 데만 해도 시간이 상당히 걸리겠어요. 지금 여기는 사진 매수 뭐 999장, 여기 배터리 상태 나오고요. 여기 누르면 왼쪽에 지금 셔터 스피드고요. 오른쪽에 조리개 값이고, 그 어떤 설정 모드마다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대부분 그뭐 크리에이티브 모드에서는 옵션 변경이 대부분 가능하고요. 이쪽에는 이제 연사 모드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왼쪽에는 AF 표시인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감도 설정되어 있고요. 밑에는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걸? 아무튼 명암은 아니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 어둡고 밝고 이런 거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여기서 이제 요걸 돌리면 기본으로 설정되어 있는 게 돌아가기도 하는데, 예, 요런 식으로 지금 같은 경우 셔터 스피드하고 조리개 값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이제 기본 설정인 거고요. 여기가 지금 프로그램 모드거든요. 근데 다른 모드에서는 또 다른 값이 기본으로 움직이게 설정이 되어 있고, 여기서 이제 원하는 값을 하고 싶으면 뭐 AF를 누르면 나머지 다 사라지고 AF만 남아 있고, 여기서 뭐 다이얼을 돌린다든가, 그 다음에 여기서 드라이브면 지금 연사 모드인데요. 이렇게 하면 뭐 타이머를 쓴다든가 아니면 더 빠른 뭐 연사 모드, 지금 그냥 한 장만 찍는 그런 모드로 쓸 수도 있고요. 옆에 뭐 감도 눌러서 감도 같은 거 올릴 수 있고, 지금 최대 감도가 6400까지 지원이 되네요. 근데 거의 한 3000만 넘어가도 사진이 좀 거칠게 나오기 때문에 감도 같은 경우는 한 800? 800 이상은 거의 저 같은 경우는 쓸 일이 없는데, 뭐 아주 야간 촬영이나 어두운 데서 한다면 또 필요 있을 수도 있겠죠. 지금 감도를 이 카메라가 뭐 DSLR이 원래 그런 건지 아니면 셔터 스피드가 빨라서 그런 건지 뭐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컴팩트 카메라에서는 지금 감도를 100 정도 놓고 찍으면 지금 조명이 있긴 하지만요, 어두운 데서 이제 사용을 해봐도 좀 어두우면 이 정도면 그냥 일반 작은 컴팩트 디카에서는 감도를 뭐 감도 한 800으로 해도 나올까 말까 한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훨씬 감도를 낮게 설정해도 사진이 잘 나오더라고요. 셔터 스피드가 아마 따라주니까 그런 걸까요? 조리개 값이 따라주니까 그런 건가요? 아무튼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초점 맞추는 이거 같은 이걸 뭐라 그러죠? 뭐이 AF 그 모드를 뭐 이렇게 중앙에다 잡을 거냐 아니면 약간 넓게 잡을 거냐 이런 거 조절하는 건데, 지금 프로그램 모드에서는 얘를 변경할 수는 없네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 약간 또 TV라면 지금 이제 여기서 돼지를 잡으려고 반셔터를 이렇게 눌러야 되잖아요. 근데 반셔터를 눌러도 되고 여기 AF ON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쪽에 얘를 눌러주면 얘도 똑같이 반셔터 누른 거랑 똑같은 기능을 하는 버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굳이 반셔터 안 누르고 얘만 그냥 누르면 초점은 잡혀 있는 상태고, 예를 들면 초점은 잡혀 있는 상태고 이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돌려서 이제 셔터를 눌러버리면 사진이 이렇게 찍히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지금 이제 메뉴 같은 것, 메뉴도 상당히 많이 있어서 메뉴 같은 거는 설명서를 읽으면서 좀 많이 참고를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리고 메뉴를 다시 누르고요. 그리고 사진에서 인포 누르면
이거는 화면에 LCD 화면에 표시되는 그런 기능들을 보여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퀵을 누르면 뭐 여러 가지 모드가 있네요. 왼쪽 모드를 지정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다른 모드에서는 그 여기 위에 계기판에 있는 이런 정보들을 LCD 화면에서 선택하고 더 세밀하게 뭐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있고요. 요 정도? 일단 무게가 상당한데 렌즈 무게도 있고 해서 무게가 좀 상당한 편이고요. 지금 여기 뷰파인더로 보면 저 가운데 이제 초점 맞추는 데가 있고요. 보이긴 보이는데 잘 보이진 않네요. 그렇게. 그리고 이 안쪽에도 이제 하단이나 이런 쪽에 그 정보가 표시되는 화면이 있어가지고 이 뷰파인더를 보면서도 충분히 촬영할 수 있는 그런 건 있네요. 그러니까 DSLR 같은 거를 많이 쓰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컴팩트 카메라도 뭐 충분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컴팩트 D카를 그냥 사용하고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맞굴릴 수 있고 그러긴 한데 확실히 기능 면에서는 뭐 DSLR이 그런 건지 지금 에오스 60D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네요. 원하는 대로 사진을 찍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여기 본체가 60 정도 하고 렌즈가 뭐한 10만 원에서 막 몇십만 원까지 렌즈 가격이 워낙 천차만별이라 사실 본체를 사는 거는 쉬운데 그 자기가 필요로 하는 어떤 렌즈를 구입하는 게 부담이 되니까요. 렌즈 하나로 뭐다쓸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사다 보면 뭐또 다른 용도의 렌즈를 필요하게 되고 뭐 망원 렌즈라든가 뭐 아니면 뭐 완전히 광각을 찍고 싶으면 광각 렌즈를 또 사야 되고 이런 식으로 렌즈에 드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뭐 이런 중급 이상의 카메라를 사용한다는 건뭐 여러모로 돈이 많이 드는 일이죠. 예, 얘 같은 경우는 좋네요. 하나 있으면 예, 쓸만할 것 같네요. 예, 이상으로 캐논 에오스 60D의 예, 완전히 초보의 간단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